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대표님. 자, 반도체 업종이 올해가 바닥이다. 업황이 바닥이라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확연히 두드러지는 게 그래도 시장보다 어느 정도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3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훅 떨어졌는데 주가는 오히려 먼저 바닥을 찍고 움직인다. 이게 반도체주의 가장 큰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직까지 업황이 이제 어떤 안 좋은 부분을 반영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실적 흐름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 쪽에서는 더 그동안 미리 하락했던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의 저점대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재고 자산의 변화를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업황이 턴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동안 꾸준히 올라왔던 재고 자산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관점도 생각해보면서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TCK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리콘 소재라고 하는 SI에서 SIC라고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웨이퍼와 링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글로벌 점유율 8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본 소재 국산화가 완료가 됐고 그래서 한때 특허 보호 소송에 대한 일부 패소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시장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실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주가가 오히려 더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1290억대 한 2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도 1500억대 17%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거 비쌌던 주가가 이제 시총 1조 1000억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좀 더 가격 메리트가 커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PER, PBR 모두 역사적 하단 수준이다라는 점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매수가는 10만 원대 미하 밑에서 바라보는 전략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12만 원대 직전 고점대 부근이죠.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심 주로 TCK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 자, 금요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우리 증시 오늘 뭐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무슨 큰 의미 있는 분석은 아니겠습니다. 바닥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바닥을 어디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바닥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시장의 안정세를 이제 찾아가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것들을 우세했다라면 이제 여전히 2000을 깨느냐 안 깨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 2000을 깨냐 안 깨냐라는 의미를 쉽게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른 종목들 빠질 때 오히려 올라주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V자 반등을 이미 시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둘을 빼놓고 현재 지금 다른 종목들은 심리적으로 2000 부근이라든지 2000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현재 존재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수를 가지고 바닥을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각 종목들 그리고 각 업종들이 어디서 바닥을 잡느냐에 대한 그러한 논란들이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순이죠.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1900대까지 얘기한 것들에 대한 어떤 부각들 다시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는 현재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죠. 과연 이들이 어디까지 자신의 역할을 할지 궁금하고요. 만약 이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면 시장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또 한 차례 회오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개별 종목들 어디까지 변동성을 키워가느냐라는 부분들이겠죠.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불란주의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된 상황들이 벌어진 상황이고 일부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부터 빠지기 시작한 방산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별 종목의 변동성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관심 종목도
좀 같이 알아볼까요?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는 BGF 리테일을 좀 보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우리가 편의점보다 신규로 편의점이 올해 한 200여 개가 그 새로 출점을 했는데 이 200여 개 매출이 기존 점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전언입니다. 그만큼 신규 점포에 대한 어떤 부분 그 트리거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PB 상품이라고 불리우는 자체 제작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뭐 다양한 원가 상승 압박을 따라서 원래 PB 상품은 좀 다른 제품보다 싸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원가 압박에 따라서 이게 수익성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다시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쪽에서는 신규 점포 출점으로 인한 매출이 늘어나고 그다음 PB 상품에 대한 원가 압박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이 증권가의 현재 관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따른 또 반사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현재 지금 꾸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19만 원, 손절 라인은 17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까지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